다른 음인옥시들이 좀 두피가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미녹시딜이라는 탈모약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로게인 폼이라는 제품이 제일 유명하죠. 거품 형태로 뿌려서 바르는 형태. 기타 뭐 바르는 마이녹시딜이라는 약도 있고, 뭐 마이모닉 뭐 등등 이런 아주 기본적인 탈모약입니다. 탈모가 생기면 이제 남자, 여자, 뭐 남녀여서 상관없이 제일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이고요. 여성에서는 더군다나 유일하게 인증받은 약이에요. 남성에서도 이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라는 경구형 먹는 탈모약하고 그 두 종류하고 함께 인증받은 세 가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액체나 거품 형태로 나와서 이제 탈모 부위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미녹시딜을 오래 사용하는 분은 이제 생각보다 되게 드물어요. 바르는 약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고요. 이제 머리카락에 묻으면은 마치 이제 머리를 안 감은 것처럼 약간 뭉치는 현상 등 이런 게 있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쓰시기가 좀 생각보다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Compliance to topical minoxidil and reasons for discontinuation among patients with androgenic alopecia.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 환자들이 미녹시딜을 중단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샤디라는 의사가 발표를 했고요. 논문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최근 5년간 2%나 5% 미녹시딜을 사용한 40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미리 연구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닌 이제 나중에 자료를 데이터를 취합해서 분석한 게 이제 후향적 분석이죠. 근데 여기 나온 결과가 조금 놀라운데요. 밑에 이제 빨간 표시하신 거, 그 표에서 오른쪽 맨 밑에 빨간 표시한 거 보면 이게 중단한 사람의 비율이 86.3%거든요. 부작용 발생 확률도 46.5%로 꽤 높았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사람의 비율, 그러니까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의 특징은 이제 1년 이상 약을 써본 사람일수록, 그리고 약 효과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약 효과가 몸을 나 머리가 되게 많아졌어 라고 느끼는 분들일수록,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작용이 없을수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분들이 약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녹시딜 이 효과는 최소 3개월 이상 쓰라고 이제 설명에도 나와 있거든요. 3개월 이상 써야 하고,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려면 사실 6개월에서 1년 이상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논문 결과를 보면 특별히 부작용이 없는 이상 1년 이상 꾸준히 사용을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 먹으라고 환자분께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래 쓸수록 체감 효과가 올라가니까 그 체감할 확률이 높아지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유지될 이제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포형 미녹시딜을 중단하는 것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86.3%면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이제 1년 내에 그만두신다는 건데, 그리고 부작용률이라고 지금 나온 것들이 보면은 보통 이제 두피가 가렵거나 따갑거나 약간의 현기증, 어지러움증 같은 저혈압 부작용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 건데, 아주 작은 부작용도 포함해서 이제 46%가 나온 거지 정말 뭐 크게 뭐 몸에 문제가 되거나 부담이 된 일이 생긴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 1년 이상 한번 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녹시딜 바르는데 막 두피가 너무 붉어지고 따갑고 하시는 분들은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잘 안 맞는 겁니다. 잘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중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녹시딜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근에 나온 이거는 뭐 오프라벨, 그러니까 즉 의사의 재량으로 원래 목적 이외의 것을 쓰는 것을 저희가 오프레이블, 오프라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구용 미녹시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녹시딜이 좀 재조명되고 있죠. 오래된 약이고 혈압약인데, 저용량으로 쓰면 탈모치료 효과는 있으면서 부작용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뭐 이런 걸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바르는 미녹시딜이 좀 두피가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뭐 그런 분들은 중단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미녹시딜을 나는 계속 꼭 쓰고 싶은데 하시면 경구용 미녹시딜을 사용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미녹시딜 사용을 중단하는 이유, 부작용, 그리고 귀찮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